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특강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은 행정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한림법학원 기초법 개념 5일 동안 했던 특강을 들으면 더 좀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 중에서도 적어도 행정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것 정도는 좀 알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모든 법은 총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죠. 총론, 강론. 이게 이제 뭐 여러분 처음에 로스쿨 입학해서 법학의 기초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할 시간이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판덱텐 시스템이라고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네요. 판덱텐 시스템이란 말 들어봤어요? 이제 이렇게 총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이걸 개념법학이라고 부릅니다. 개념법학. 뭐 사실은 제가 이제 원래 행정법 전공하기 전에 법철학을 좀 좋아했었는데 법철학적인 걸 한번 배우면 여러분이 수험 접근하는 게 그 법학 접근하는 게 상당히 빨랐을 것 같아요. 원래 지금 우리나라 법은 어디에서 이식이 됐어요? 독일법을 개수했다. 보통 이제 법이 전달되는 걸 개수라고 부르죠. 근데 사실은요, 같은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달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결국 대륙법의 대륙법계의 대표격인 독일법을 개수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독일법은 어디서 왔어요? 독일은요, 독일의 게르만 용병들이 로마를 무너뜨리죠. 원래 로마를 지키던 용병들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나서 로마법을 받아들입니다. 이때 로마법을 연구하는 사람을 로마니스텐, 또는 독일법을 연구했던 사람을 게르마니스텐이라고 부르죠. 그런데요, 그 당시 로마는요, 법조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건에 대해서 어떤 법률을 만들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걸 집대성한 것이 로마 대법전이 된 거예요.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맞게 일정한 법률을 만든다.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이제 다이제스트라고 부르죠. 판덱텐 시스템이라는 건 원래 이 다이제스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요, 로마에서는 일정한 재판을 맡았던 그런 법조인들이요, 일정한 케이스마다 그러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법률을 만들고 그것이 케이스대로 정립이 되면서 하나의 법체계를 이룹니다. 그것을 집대성한 게 로마 대법전이 된 거예요. 근데 결국 로마의 그 게르만 용병들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로마법과 게르만법을 연구하는데 처음에는요, 독일법의 어떤 전통에 기초한 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워낙 세계를 경영했던 로마법이 너무 훌륭한 거야. 그러니까 게르마니스텐들이 로마법의 어떤 개념들을 차용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다 여기로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법을 그 게르만법을 연구했던 게르마니스텐들이 나중에 로마니스텐으로 다 바뀌어요. 그러면서 독일에서는 처음에요, 법장 편청과 관련된 논쟁이 있었습니다. 성문화시켜야 된다는 파가 하나 있었고요. 성문화시키면 법이 고착화되고 법의 어떤 변동 가능성이 죽지 않겠느냐. 그래서 입법 편청과 관련해서 해야 된다, 성문화시켜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막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성문화해야 된다는, 법적 안정성으로 해서 성문화해야 된다는 쪽이 승리를 하면서 결국 독일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독일법이 만들어지죠. 그때 로마법이 차용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법의 개념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첫날부터 얘기했죠. 개념은요, 결국 그 연결은 맥락이 되는 거예요. 이 맥락 속에서 하나의 법적 이론, 리걸 마인드가 형성되는 겁니다. 결국 독일은요, 독일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로마법을 차용하면서 로마법의 개념들이 들어오면서 결국 독일에서 만든 법은 개념법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을요, 대륙법계 또는 개념법학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결국 여기서부터 바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물권법에서 배웠던 소유권과 점유권의 분리, 독일 같은 경우는 점유만을 인정했지만 소유권만을 인정했지만 로마는 세계를 경영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살고 있는 위정자들이 위성도시, 즉 자기들 식민지에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관리인을 맡겼겠죠. 관리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소유권은 자신이 갖고 있더라도 관리인에게 뭔가 권리를 인정해서 내 재산을 지키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유권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말하기 힘들고 뭐라고 할까? 그게 바로 점유권의 탄생 배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가 뒤섞여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개념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로마법을 개수했기 때문입니다. 독일법을 개수했지만 독일법 자체가 로마법을 개수한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법학을 취하고 있는 판덱텐 시스템에서는요, 항상 법학을 만들 때 개념과 관련해서 먼저 개념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은 제1조는 다 뭐예요? 무조건 다 목적이에요. 제2조는 뭐예요? 무조건 다 정의예요. 여기서 벗어나 있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개념법학, 즉 판덱텐 시스템을 보여주는 입법 구조인 겁니다. 목적을 정의하고, 목적을 제일 먼저 규정하고, 그리고 이 법에서 쓰이는 용어들에 대해서 이 정의, 법적 용의에 대한 정의, 이게 개념이죠, 개념. 3조부터는 조금 바뀝니다. 뭐 적용 범위가 나오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이 나와요. 이런 법학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기초법 개념을 좀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실체법과 절차법 차이도 잘 모르면 이걸 만약에 모른다. 모르면 여러분 탓이 아닌 거예요. 사실 처음에 입학했을 때부터 이런 걸 정확히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가르쳐주지 않은 겁니다. 뭐 적극 소극은 알겠지만 적극설, 소극설, 소극설이라는 것은 부정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학설에서도 소극이란 말이 있지만 요건에서도 소극적 요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렇게 개념이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는 거 처음에 이런 것부터 잡아주고 시작했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공법과 사법. 학생들에게요. 형법이 공법이냐, 형수법이 공법이냐 그러면 헷갈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실제로. 자, 어쨌든 실체법이란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국민의 법률관계의 실체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법률관계의 실체란 뭐냐? 법률관계의 실체란 항상 권리으로 이루어져 있죠. 즉 국민의 권리으로 규율하는 법, 이게 실체법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권리으로 다른 말로 법률관계라고도 부르죠. 국민의 권리 의무, 다른 말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실체법입니다. 권리 의무를 규율한다는 말을 나중에 쓰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실체법이에요. 실체법은 국민의 일정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거. 고속도로에서는 120km 이상 달리지 마라. 의무를 부과하거나 110km를 준수해라. 달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거. 이게 실체법인 겁니다. 그럼 절차법은 뭐예요? 절차법은 이중적 요소가 있는데 대략 이렇게 얘기하죠. 국민의 권리 의무가 위법하게 침해됐을 때 그런 위법한 침해를 제거하고 법률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 과정을 규율하는 법, 그게 바로 절차법입니다. 그런데요, 과정을 규율하는 이런 절차법은 우리 행정법으로 들어갈 때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정한 대외적 행정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처분만은 아닙니다. 그냥 제 보통 시험에 처분만 나오니 처분이 주로 많이 나오니까 처분 위주로 써주지만 일정한 행정작용이 발령되는 데 있어서 사전적으로 준수해야 될 그런 과정을 규율하고 있는 법, 그것도 절차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 행정법에는 행정절차법이죠. 행정절차법은 일정한 행정작용을 대외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규율하는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과정을 규율한다. 과정을 기억하면 되는 거죠. 사전적인 일정한 과정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절차법 중에서는요. 행정절차법뿐만 아니라 방금 봤던 것처럼 국민의 권리 의무가 침해됐을 때 국민의 권리 의무가 위법하게 부당하게 침해됐을 때 그 침해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 의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 이걸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행정쟁송법입니다. 과정을 규율한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실체법은 뭐뭐 있어요?
여러분이 배웠던 실체법. 민법이에요, 민법.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민법이 실체법이죠. 그런데 이때 국민의 법률관계가 침해됐을 때 회복하기 위한 절차법은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민소법인가요? 형벌에 관한 국민의 권리용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 형법. 재판과정으로 들어가면 형소법이 되는 거죠.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중에 상행위로 규율하는 법, 상법이 특별법으로 나옵니다. 보통 이 두 가지를 사법이라고 하였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정확하게는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물론 재판 과정에 있는 국민에게도 적용됩니다만 결국 법원이 재판을 하는데 필요한 법이죠. 따라서 이런 법원의 재판이라는 공행정 작용을 규율하기 때문에 공법적 요소를 갖는 겁니다. 자, 따라서 사법, 공법들이 되는 거죠. 물론 상법도 민소법으로 가는 거죠. 재판을 제기하면. 자, 이렇게요. 과거의 법들은 실체법과 절차법이 대부분 이렇게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후에 출현한 행정법은 이 실체법과 절차법이 결합되어 있는 유일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법은 실체법과 절차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 행정법이라고 부릅니다. 단일법전이 없죠. 5천여 개의 법이 다 행정법이에요. 그럼 행정법은 뭐냐? 최후에 출현한 법인데 헌법의 구체화법이죠. 일정한 행정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은요, 보통 우리가 행정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공행정이라고 불러요. 공적인 업무죠. 따라서 이런 공행정을 규율하는 법은 결국 뭐가 된다? 공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결국 뭐냐? 공법인 거예요.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 공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법이 적용되는 법률관계는 공법관계라고 부르죠. 법률관계 중에서도 사법관계가 아니라 공법관계입니다. 결국 법률관계죠.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권리는 뭐냐? 공법이 인정하는 권리니까 공권이 되는 겁니다. 공권이란 공법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예요. 그럼 의무는 뭐가 되겠다? 공의무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기본적인 이런 개념은 좀 알아둬야 됩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정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공익 실현에 있습니다. 그런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행정법은 행정을 규율하는 법인데 행정 자체의 목적,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공익 실현이거든요. 따라서 행정법은 당연히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법 1조에는요, 공익은 무조건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냐 마냐 논란이 있을 뿐이지 공법은 무조건 공익에 관한 법이에요. 다시 한번, 공법은 공익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공법은 공익에 관한 법입니다. 따라서 행정법도요, 공법이죠. 행정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공익 실현의 목적을 갖고 있는 행정을 규율하는 법은 당연히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행정법은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된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누군가 물어봐요. 교과서에 행정법은 왜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된다고 얘기하죠? 왜? 공익에 관한 법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민소법이나 형소법에 없는 사정판결이라는 게 나와요. 위법한데 승소판결을 안 해줘버려요. 공익 때문에. 그럼 나중에 보면요. 이것들이 나중에 이런 특색을 좀 알아야 행정법 접근이 가능해져요. 예를 들면 이런 행정법에서는요, 다른 민소법이나 형소법에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정판결이라는 법취주의 극히 예외적인 판결이에요. 위법한데 제거를 안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위헌이냐 아니냐 논란이 좀 있었죠. 특히 사정판결 관련해서는 로스쿨 예비인가와 관련된 판례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사법을 배우면 민소법이나 민소법을 배우면 뭐 민법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형법에서도 나옵니다만 사인들의 자력구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죠. 즉 사인은 자력구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다 치면 안 되죠. 사인들끼리는 자력구제가 되지 않지만 행정법에서는 자력구제를 인정합니다. 여기서 자력구제를 인정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스스로의 힘, 자력, 스스로의 힘으로 구제할 수 있다. 여기에 들어있는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요.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런 말이 숨어있는 거예요. 법원의 재판 없이도 스스로 법률관계를 실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법관계에서는 이런 걸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공법에서는 인정합니다. 왜? 공익실현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그래서 나온 게 나중에 뒤에서 보면요. 행정청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행정청의 강제집행이에요. 행정청은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없이, 법원의 재판 없이. 예를 들면요. 민사관계에서는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안 갚아. 그러면 내가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 집 경매에 넣어버리고 이 사람 집 내가 뺏어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물건 가져버리고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형법에서는 이 정도잖아요. 내가 물건을 임대해줬어요. 근데 기간이 만료됐는데 얘가 반환 안 해. 그래서 내가 몰래 가져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소유 타인 점유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버리면 횡령이죠, 그냥. 그런 거란 말이죠. 거기서 왜 횡령이 되느냐? 자력구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 관계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행정청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인이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 버리면 재판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법원에서 집행관이 나와서 대신 해주는 거죠. 스스로 개인이 얘가 100만 원 안 갚았으니까 저기 가서 100만 원짜리 막 오디오로 훔쳐올 수 있어 훔쳐온다고 말하면 안 되죠. 가져올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행정청은요. 국가 채권이 있어요. 조세 채권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납부를 안 해버리면요. 법원에 재판 없이 그냥 강제 집행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물건 자체 그냥 경매에 넘겨버리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재판 없이 행정청이 강제 집행을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 왜 이런 강력한 효력을 부여하냐? 행정법이 뭐니까? 공법이니까 인정되는 겁니다. 공법이 뭐길래? 공익 실현을 위해서 공익 실현을 위해서 행정청에게 이런 어떤지 많이 나오는 단어죠. 우월적 지위에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높은 곳에 있는 권력이다. 그래서 곡권이라고 불러요. 권력이 높이 있다. 곡권적 행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강력한 권한을 줬다 이런 말이에요. 곡권, 높은 곳에 있는 권력이죠.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 이런 곡권적 행정작용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없이 법원의 재판 이런 거 거치지 않고 또는 서로 협의 같은 거 거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공법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 행정법은 공법이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 제가 만약에 교과서 이 파트를 읽었어. 그럼 나중에 정리할 때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행정법 이꼴 공법이다. 얘는 뭔데? 공익. 따라서 공익의 우월성 인정. 지금까지 한 거 이걸로 정리하면 지금 연상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행정청은 공법이고 즉 공익에 관한 법이고 따라서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공익을 실현하라고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도 주고 우월 복권적 행정작용도 할 수 있고 협의 같은 거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도 할 수 있더라. 그리고 나중에 뒤에 뭐 사전판계 이런 거하고도 연결되더라. 결국은요. 여기 보세요.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 그런 걸 막 교과서에서 읽어.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연결돼서 결국 사전판결이 이렇게 다른 제도와 연결된다. 이런 연결고리를 하는 거 이게 바로 맥락인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보세요. 우리 모든 법은 총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총론 내에서도요. 서론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일반 행정작용법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구제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총론에 포함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내용은 여기서 배우는 모든 내용은 행정구제법하고 다 논리적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연결, 이게 맥락이죠. 자, 행정법을 빨리 정복하는 법을 가르쳐드립니다. 행정법을 빠르게 정리하는 법. 이틀에 걸쳐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첫 번째는 뭐였어요? 먼저 개념 암기였죠. 일단 개념법 파괴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를 모르면 아예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법조문도 1조, 목적 2조에 무조건 정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개만 해도요. 판덱텐 시스템 이것 때문에 개를 만들어도 항상 1조는 목적이에요. 1조 목적. 고향 친구들 뭐 우정을 위한 뭐 무슨 목적으로 뭐 이 개를 결성한다. 제2조 정의도 꼭 써. 정의해서 꼭 찾아가야 되는 경조사는 다음과 같다. 뭐 몇 종까지. 이런 거 다 정해요. 흉내 내는 거야. 왜냐면 우리 대륙법계 체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무슨 뭐 어디 정관을 만들어서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1조 목적, 2조 정의. 이제 3조부터 조금씩 달라져요. 개념 암기가 중요하다면 두 번째는 개념이 연결된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이 두 개만 되면 행정법은 금방 정복이 돼요. 그러고 나서 실전적으로 쟁점에 따른 판례 정도 암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지금 왜 얘기하느냐. 여기 보세요. 처음에 행정법 서로 파트에 들어가면요. 처음에 이런 걸 배워요. 행정이 뭐냐? 입법, 행정, 사법, 상권 분립 중에서 사법과 입법을 빼면 행정이다. 그럼 소극적 정의. 아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든 국가작용을 행정으로 보여야 된다. 그러면 적극적 정의. 이런 소극적 또는 적극적 정의가 있는데 그런 거 다 할 필요 없고 행정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다.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공익 실현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이런 단어하고 연결돼 있어요. 나중에. 이런 행정을 규율하는 것이 행정법이다. 따라서 행정법에는 뭐가 인정된다?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된다. 이런 공익을 실현하라고 행정청에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월적 지위에서 고권적 행정작용을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할 수 있더라. 근데 얘도 법이니까 법치주의가 정되네요. 헌법에서 배웠겠지만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개념을 알아야죠. 물론 시민적 법치주의부터 원래 배우긴 하는 건데 그런데요 모든 법에는 법치주의가 적용되죠. 그런데 행정법은 좀 특징이 있죠. 공익 실현의 목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법에 적용된 법치주의가 조금 변형됐으니 그것이 바로 법치행정의 원칙입니다. 아직도 이거 이제 원리라고 쓰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 원칙화 됐으니까 그냥 원칙이라고 써도 돼요. 법치행정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이라는 말을 뜯어보면요. 쉽게 보면 법치주의가 행정 영역에 적용된 것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요. 아니면 행정은 법에 합치해야 된다는 원칙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행정은 법에 합치해야 돼요. 그러면 법에 합치하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합치하니까 합법. 합법은 법에 들어맞는다. 들어맞을 적자 써서 적법입니다. 합법, 적법이 아니면 뭐예요? 반대는 위법이죠. 자, 법치행정의 원칙을 우리가 배웁니다. 왜 배워요? 법치행정의 원칙을 준수했으면 적법이고 위반했으면 위법이 됩니다. 이 위법, 적법은요. 나중에요. 행정쟁송. 특히 쟁송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인데 결국 법치행정의 원칙을 배우는 이유는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행정쟁송에서 특히 행정소송에서 본안 판단의 도구가 된다. 이게 맥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법치행정을 배울 때 기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법치행정을 배우느냐? 법치행정을 준수했으면 적법, 위반했으면 위법인데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건 결국 행정쟁송법으로 갔을 때는 본안 판단의 문제가 된다. 결국 본안 판단에서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도구가 결국 법치행정의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소송 요건에 맞게 소송 요건 또는 본안 판단에 맞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나가 볼까요? 이런 행정법이 적용되는 법률 관계가 공법 관계인데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의 구별을 배웁니다. 근데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의 구별 기준은 왜 배울까요? 왜? 이게 우리가 보통 실익이에요. 왜 논의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써먹으려고? 공법 관계 반대말은 사법 관계이죠. 이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의 구별. 구별 기준 이런 게 나와요. 왜 배우냐? 결국 실익은요. 소송 형태 때문에 그래요. 공법 관계면 행정 소송, 사법 관계면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되죠. 소송 형태와 관련해서 논의 실익이 있는 거예요. 공법 관계냐 아닌지는. 그런데 소송 형태가 만약에 공법 관계면 행정 소송이죠. 소송 요건에서는 어디에서 실익을 가져요? 결국 재판 관할의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 얘가 공법관계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결국 재판 관할은 누가 갖는다? 행정법원이 갖겠죠. 만약에 사법관계면 반대가 되겠네요. 사법관계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재판 관할은 민사법원이 됩니다. 그런데 공법관계인데 사법관계로 잘못 알아가지고 민사법원에 제기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된다? 여러분이 민소법에서 배웠던 이송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송은 우리 시험에도 나옵니다. 소의 종류의 변경이 한 번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뭐 소의 변경도 시험에 나왔는데 뭐 이송이 안 나올 리가 없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공법관계는 권리의무 관계인데 아까 봤던 것처럼 공권, 공의무가 있었죠. 공법관계는 법률관계인데 공법관계에서의 권리의무, 권리는 권권, 공법이 인정한 권리, 공의무 이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권은 왜 배워요? 공권이 침해된 자가 본안 소송을 수행할 적법한 자격, 즉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갖는 겁니다. 원고, 적법한 자격. 원고적격에서는 12조 전문에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공권은 법률상 이익과 동치 개념인 거예요. 공법이 인정한 권리인 공권이 침해된 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로서 본안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 즉 원고적격을 갖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공권을 배우는 이유는 원고적격에서 문제가 됩니다. 예외는 뭐냐면요. 거부 처분과 관련해서는 원고적격이 아니라 우리 판례는 대상적격의 문제를 보고 있다는 거 어제 간단히 얘기했는데 나중에 배우면 됩니다. 공의무는요. 우리 선택기에서는 출제했고 타시험에서 사시행시에서는 다 출제가 됐는데 우리 시험에서 아주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출제하지 않은 공의무의 승계와 관련해서 특히 공모와 관련해서 제재 사유의 승계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A급으로 찍히고 있다. 그리고 공법관계에서 그러면 공법관계의 주체는 누구냐? 행정주체를 배워요.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법관계를 권리의무로 이루어져 있다. 그때 공권과 또는 공의무도 배우고 이때 공법관계의 주체가 누구냐? 여기서 행정주체를 배웁니다. 행정주체의 개념 정의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 배워놔야 돼요. 행정주체가 뭐냐? 그럼 대답을 못한다. 그럼 깝깝한 거예요. 스스로. 행정법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기초법 개념 5일 동안 했던 특강에서 이것도 자세히 했으니까 다 배워놓으세요. 항상요. 개념은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다만 개념은요. 한 두 줄을 통째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항상 개념은 어떤 식으로 외우냐?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행정주체가 뭐냐? 그러면 뭐지? 대충은 아는데 또 말하려니까 안 되네? 말하지 못하면 쓰지 못합니다. 쓰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식하세요. 대충 알아요, 선생님. 그럼 제가 물어봐요. 대충 아는 게 뭔데?
대충 뭐 말은 못하겠는데요. 대충은 알아요. 말은 못하겠어? 예. 그럼 못 쓰겠네? 예. 그럼 모르는 거야. 그럴 때는 모른다고 얘기해야 돼. 섬세운요. 쓸 수 있어야 아는 거예요. 주관식 시험에 있는 시험에서는. 따라서 모르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면 쓰지 못하니까 써야 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수험생은.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외우는지 지금 보세요. 앞으로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지금 이 강의에서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 내용은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그 5일 동안 했던 기초복귀는 특강을 들으면 더 자세히 했어. 5일 동안. 그러니까 기초복귀는 특강으로 여러분이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하면서 지금 이거 다 암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식으로 좀 논리가 연결되니까 교과서 볼 때 좀 이렇게 연결시켜서 뭔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걸 좀 고민하면서 봐야겠구나. 그래야 지식이 단편적으로 쪼개지지 않으면서 연결되니까 뭔가 이렇게 재미있게 되지 않을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행정조치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나왔을 때 이 개념을 어떻게 익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봅니다. 항상 개념이 나오면요. 첫 연상 단어가 나와야 돼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화법. 107조. 1, 2, 3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중요한 조문, 헌법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조문을 다 꿰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헌법 암기하는 뭐 스터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런데 옆에서 보면요. 너무 답답해. 왜 답답하냐면 막 암기를 하는데 토시안 안 틀리고 암기하려고 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아니 왜 조문을 토시안 안 틀리고 암기하려고 해? 이 정부 사회에서 두들기면 다 나오는 시대인데 왜 그걸 토시안 안 틀리고 미련하게 그렇게 암기를 해요? 키워드만 암기가 되면 돼. 어떻게 조문을 통째로 다 암기해요? 여기 보세요. 헌법 107조 1, 2, 3항. 통째로 암기하라면 이거 암기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근데 지금 저한테 배우면 이제 앞으로 안 까먹을 거야. 보세요. 헌법 107조는 일단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구명통제와 관련된 헌법 조항이에요. 자, 1차 연상 단어를 기억하고 2차 연상 단어를 기억하고 3차 연상 단어를 기억하는 거. 이게 뭐다? 이게 지금 이틀 동안 제가 계속했던 트리플 리마인드 스타디 3단계 연상 학습법이었어요. 3단계로 정리해서 3단계로 연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1단계.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까먹어요. 보세요. 1단계는 가장 중요한 단어. 주황색으로 써보겠습니다. 법률은 언제? 명령은 대법. 행정심판은? 준사법 절차. 자, 봅니다. 법률은 헌재. 규범통제를 누가 하느냐? 얘네들이 다 지금 규범인데 법률은 헌재가, 명령은 대법이, 심판은 준사법 절차. 즉 사법 절차가 준용된다는 얘기죠. 자, 2차 연상 들어갑니다. 법률이, 법률에서 우에 있는 게 뭐예요? 헌법이죠. 헌법이 위반된다. 줄이면 유언이죠.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줄이면 위헌. 왜냐면 법률 위에 헌법이 있으니까 위헌. 명령은 헌법도 있으니까 위헌, 위법. 주의해야죠. 이때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인 거고 이 모든 걸 합하면 실질적 의미의 법률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위법이라는 단어도 두 가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즉 법률 위반도 있고 법질서 전체 위반도 있는 거예요. 이때는 관계 개념이죠. 이때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 위반으로서 위법이고 법질서 전체의 위반은 자 이거를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부르죠. 이때 위법은요. 이때도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의 법률은 뭐예요? 이게 바로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에요. 분명히 교과서 어딘가에 이 말이 써 있었을 거예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실질적 의미의 법률. 이게 나중에 이렇게 개념에서 쓰인다는 거예요. 위법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위반한 위법인 경우도 있고 또는
실질적 의미의 법률 위반인 위법이 있는 거예요. 그때 위법은 헌법 위반까지 다 포함시키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개념을 정확히 잡아줘야겠다. 자, 보세요. 1차 연상담만 기억하면 나머지 다 연상시키면 돼요. 법률은 헌재가, 명령은 대법이, 원래는 각급 법인이죠. 최종적으로 대법이라는 얘기고, 심판은 주사법절차, 사법절차가 중요하면 된다. 2차 연상담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면 헌재, 명령의 위헌 위법 여부가 문제되면 대법, 심판은 준사법절차로. 마지막 3차 연상담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법률의 위헌 여부가 핵심 키워드.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단어 집어넣으면 3차 연상단어예요. 헌재가 심판하는 거고, 명령의 위헌 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규범통제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재판은요, 재판 대상은 있겠죠. 재판 대상은 대부분 집행행위일 겁니다. 이런 행정청의 집행행위가 직접적인 재판 대상이 됐을 때 그 전제로서 간접적으로 규범을 먼저 통제해 보는 겁니다. 왜? 예를 들면 법률이 근거한 처분이 나왔는데 법률 자체가 위헌이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의 전제라는 단어 때문에 헌법 107조는 간접적 규범 통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간접적이라는 말은 결국 규범 자체가 재판 대상이, 직접적인 재판 대상이 아니라 다른 일정한 처분 등이 재판 대상, 직접적인 재판 대상인데 그 처분에 대한 직접적 재판을 하기 이전에 먼저 미리, 다른 말로 민소에서 많이 쓰는 개념, 선결적으로 먼저 선차죠.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선결적으로 규범 통제를 먼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 규범 통제, 처분에 대해서 재판하면서 간접적으로 규범을 통제한다, 또는 부수적으로 규범을 통제한다. 그래서 간접적 규범 통제, 부수적 규범 통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첫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백제조 1항, 법률 헌재 2항, 명령 대법 3항, 심판 준사법 절차. 자, 연상해 봅니다. 헌법 107조 1항 1차 연상단어. 법률은 헌재, 명령은 대법, 사망은 심판은 준사법 절차. 2차, 3차 연상단어까지 연결합니다. 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3차 연상단어까지 재판의 전제가 되면 헌재. 2항은 명령의 위헌 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 마지막 사망, 행정심판 준사법 절차.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TRS 학습법은 객관식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개념을 암기할 때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주체 연상단 하나를 찍어내야겠죠. 행정주체란 법주체다. 이 단어를 찍어내서 1차 연상단어를 정해놓으면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다 연상시키면 돼요. 행정주체는 법주체다. 무슨 법? 이제 법자를 늘립니다. 법률관계 주체다. 법률관계는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권리 의무죠. 따라서 권리 의무의 주체다. 법률관계에서 일정한 권리가 발생하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걸 다른 말로 법적 효과라고 불러줘. 법적 효과의 귀속 주체다. 개념 정리 끝난 거예요, 지금. 행정주체란 법주체로서 법률관계의 귀속주체 또는 권리의 귀속주체, 법적 효과의 귀속주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인 같은 얘기를 하면 보통 법에서 자면 자연인 법인이죠. 또는 인자를 쓰더라도 자연인 법인인데 이때 법인의 개념은 뭐예요? 인격을 갖고 있는데 인격이 어디서 주어졌다? 법의에서 인격이 주어진 게 법인이죠. 자연인은 인격이 자연적으로, 자연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기서? 출생이죠, 출생. 출생이라는 자연적 사실로서 인격이 부여된 자를 자연인, 법인은 법적인 인격이 법에 의해서 부여된 자입니다. 그러면 행정주체의 이 행정주체는
법주체, 법률관계의 귀속 주체인데 그런 인격을 누가 부여했어요? 법이, 어떤 법이? 공법이. 그래서 공법이 법인격을 부여했으니까 결국 행정주체란 뭐가 된다? 공법인이 되니까 우리가 공법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개념은요, 이렇게 파생시켜 나가면서 정확한 논리를 잡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요, 행정주체가 뭐냐? 누군가 물어보면 법주체, 법률관계 귀속주체, 다른 말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은 개념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이제 기초개념에서 하시고,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3일 동안 하는 특강은 학습 방법론 특강이죠.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면 대부분 수험생을 어떻게 하냐면요, 통째로 암기하려고 해. 뭐 통째로 암기가 되면 좋아요. 좋은데 행정법만 하는 게 아니잖아. 뭐 민법에다 민소법에다 형법, 형소법 너무 많잖아. 그걸 언제 다 해, 사람이 인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연상단을 통해서 파생시키는 거야. 이게 적어도 사람이요, 3단계가 넘어가면 기억이 흥미해진대. 그래서 3단계 연상학습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4단계까지 가면 안 된대. 그러니까 본인이 4단계로 나누고 싶어도 웬만하면 3단계 아니면 2단계까지 하세요. 2단계까지. 이제 훈련이 많이 되면 3단계로 처음에 만들어놔도 나중에 2단계까지만 연상되면 나머지 그냥 쓱 풀려버려요. 그냥. 저번에 법규성 한번 했었어요? 우리 강의 시간에? 안 했어요? 법규성. 우리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넘버3는요, 일단 행정행위가 있어요. 독일어로 베어발퉁스 악트라고 부릅니다. 베어발퉁, 이게 행정. 악트는 액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베어발퉁스, 쓰자 붙이는 건 뭐냐면 독일의 합성어는 뭐 아토스트로피인가 뭐라고 해서 이거 붙여요. 그래서 베어발퉁스 악트 해가지고 합성행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얘가요, 행정법에서 중요한 개념 넘버1입니다. 행정이야 나중에 보면 처벌하고 거의 유사하죠.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놓습니다. 거의 뭐 비슷한 단어로 보면 돼요. 왜냐면 얘는 행정쟁송법,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용어예요. 그런데 어떤 법을 찾아봐도 행정이라는 단어는 안 써있어요. 5천여 개의 법을 다 찾아서도 행정이라는 단어는 써있지 않습니다. 법에는 처분이라고만 써있죠. 그럼 얘는 뭐냐? 학문적 개념이에요. 이걸 우리가 강학상이라고 부르죠. 강학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학문적으로 강설할 때 쓰여지는 개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강학상이라는 학문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행정쟁송법의 처벌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행정행위가 행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 넘버1입니다. 마치 뭐처럼 여러분이 민법관계에서 민법에서 법률행위가 중요한 것처럼 법률행위의 불가결한 요소는 의사표시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법률행위, 즉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되는 행위 중에서 이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요소라 하죠. 그런 법률행위가 행정법으로 넘어졌을 때 행정행위가 된 거예요. 결국 행정행위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사실은 공법이, 행정법이 출현한 겁니다. 그래서 민법의 법률행위에 대칭되어 있는 개념이 행정행위예요. 당연히 민법처럼 행정청에 의사표시를 담고 있어요. 따라서 행정행위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행정법이 출현됐기 때문에 넘버1입니다. 두 번째 넘버2 내지는 넘버3, 적어도 넘버3에 들어가는 게 바로 법규성입니다. 법규성이라는 단어를, 이건 너무 중요해서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나중에 보면. 자, 여기 봅니다. 방금 규범통제도 한번 봤었는데, 규범. 법자학적으로 보면 규범은 뭐와 뭐로 나눠져 있어요? 도덕규범이 있고 법규범이 있어요. 도덕규범과 법규범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 자, 이것도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과서 보면 구별 개념 같은 거 나오죠. 그러면 수험생들은 잘 안 봐. 안 보는데 봐야 됩니다. 결국요, 뭐가 구별된다고 했을 때는 항상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구별하는 기준이 뭔지. 이게 이제 행정법을 꿰뚫어보는 리걸 마인드 또는 맥락을 잡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나누는 기준이 뭔지,
그리고 두 번째 실익. 그렇게 나눠줘서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얘기인지 항상 이렇게 기준과 구별되는 기준점과 그 실익을 살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준과 실익을 정확하게 알면요. 그러면 행정법이 금방 뚫립니다. 그리고 이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준이 되는 게 뭐냐 막 굉장히 잡다하겠지만 한 단어로 정리해서 파생시키고 나중에 연상하는 거예요. 실익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하세요. 항상. 그러면 도덕규범과 법규범을 나누는 기준은요. 법철학자들의 논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향성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내면적인 거고 이건 외면적인 거다. 막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단어 강제력을 강제력이라고 써도 좋겠습니다. 도덕규범은요. 내면적 강제력이에요. 만약에 도덕규범을 위반했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뭐 노회나 이런 데서 교회 같은 데서도 교회 헌법이 있는데 거기 위반되면 교회 종단 자체에서 뭐 징계로서 뭐 자격을 박탈시키는 건 되지만 국가 형벌권이라든가 이런 강제력은 행사되지 않아요. 근데 얘는요. 외면적 강제력이 행사될 수 있는 거죠. 법을 위반하면 유법이 되니까. 이때 이런 법규범이 갖는 성질을 법규성이라고 부르겠죠. 이때의 성은 성질을 의미합니다. 법규범이 갖는 성질, 법적 성질, 법규범이 갖는 성질이라 법규범성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자, 도덕규범과 좀 잘 썼네요. 법규범이 있고 법규범이 있고 이 법규범이 갖는 일정한 성질이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규범통제할 때 우리는 도덕규범 같은 거 지금 배워요? 안 배워요? 행정법 안에서? 이건 안 배운 거예요. 그러면 교과서에 그냥 규범이라고 써있는데 이 규범은 결국 뭐가 되겠다? 법자가 빠져있는 거예요, 지금. 법규범을 줄여놓은 말이야. 교과서에서는 그냥 규범이라고만 써요. 근데 결국은 법규범인 거예요. 따라서 여기 보세요. 그런데 또 어디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법규라고. 그럼 얘는 뭐가 빠진 거예요? 범자가 빠져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법규범. 이때 법규라고 쓸 때 또는 규범이라고 쓸 때 다 같은 말이라는 걸 기억하십니다. 서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도덕규범 배우는 게 아니니까. 법규범이라고 할 때 이게 풀로 쓴 거고 그냥 법규라고 쓰면 법규범을 줄여놓은 말이고 규범이라고 쓰면 법자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법규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법규범이 갖는 성질을 줄여서 법규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법규범이 갖는 성질이 바로 법규성입니다. 법규범이 갖는 성질.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법규성이란 법규범이 갖는 성질인데 연상 단어가 필요하겠네요. 첫 번째 연상 단어는 대입니다. 대적 구속력이다. 일대 대외냐 대내냐를 나누는 기준은 항상 행정청이 됩니다. 행정청을 기준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느냐 행정청 자체에게 내면적 구속력은 일단 차치하고 대외적 구속력이 있느냐 법규성이 뭐냐 한 단어로 정의해봐. 그럼 대외적 구속력입니다. 얘기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행정청 밖에 대외에 누가 있느냐 국민과 법원이 있더라. 이때 국민은요.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이런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라는 성질이 있고 규범이. 그런데 이런 국민의 권리 의무가 위법하게 침해되면 국민은 법원을 찾아가죠. 그럼 법원은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재판을 하죠. 그걸 우리가 재판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규범을 재판 규범이라고 부릅니다. 재판 규범이 뭐냐?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규범이다. 그럼 재판은 뭐냐? 재판은요.
일도양단, 위법, 적법을 판단하는 게 재판이다. 그럼 그 재판을 하는데 기준되는 이 규범은 뭐냐? 그 규범을 위반했으면 위법, 그 규범을 준수했으면 적법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1차 현상 단어, 2차 현상 단어, 얘가 3차 현상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그려봅니다. 법규성이란 규범이 갖는 성질 중에 하나인데 이 법규성이란 대적 구속력으로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입니다. 구속한다, 기소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말을 조금 더 이으면 보세요. 한 단어로 정의해라. 법규성이란 대적 구속력이다. 조금 더 얘기해라. 법규성이란 대적 구속력으로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입니다. 조금 더 얘기해봐라. 법규성이란 대적 구속력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바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한다. 조금 더 늘리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규범으로 원용되는 바, 원용이란 말은 안 써도 돼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원용되는 바, 당의 규범을 준수했으면 적법, 위반했으면 위법으로 판단되는 그런 규범의 성질을 말한다. 규범의 성질을 말한다. 그게 바로 법규성이다. 됐습니까? 그런데 법규성 왜 배워요? 항상 실익을 알아야죠. 나중에 보면 법규성이 있는 법규명령과 법규성이 있는 명령, 그게 법규명령이에요. 일정한 행정청이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이 법규성 자체가 있어, 법규범의 성질이 있어, 그게 바로 법규명령이에요. 법규성이 없으면 보통 행정명령이라고 부르는데 행정명령은 행정 내부적 명령인데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는 행정규칙이죠. 똑같은 말이야.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판례 중에는 행정명령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 판례가. 우리는 평소에 이 단어 쓰는데. 근데 판례는 행정명령이라고 쓸 때가 있다고요.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행정 내부적 명령이다. 대정 명령이 아니라 내부적 명령이니까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그러면 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나왔어요. 양 이렇게 구별 개념이 나오면 두 가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구별되는 기준. 두 번째, 실익이네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기준은 법규성이죠. 법규성이 있으면 법규명령, 법규성이 없으면 행정규칙이니까. 실익은 재판규범성이 있는 겁니다. 재판규범성이 있다는 말 자체는 뭐냐면요. 재판규범성이 있다는 말 자체는 그 규범을 위반했을 때 위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불용이 있어요. 불용은 사실은 형식은 불용이란 말은 부, 각부, 장관이 발한 명령이란 말입니다. 불용이란 각부, 장관이 발한 명령이다. 그래서 불용이죠. 형식은 이건 법규명령이에요. 따라서 법규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불용으로요. 국민의 권리임으로 규율하면 당연히 법규명령이니까 당연히 법규성이 있어요. 근데 가끔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할 때가 있어. 이건 예외 현상이에요. 이거 잘못하는 사람도 있어. 원래 형식이 법규명령이면 법규인 국민의 권리임으로 규율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할 때가 있어. 예외적으로. 이게 예외야. 원칙이 아니라. 형식은 법규명령인데 국민의 권리임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 이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은 이게 행정규칙의 개념이에요. 행정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법규명령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가 가능하여 이걸 나중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고 불러요. 우리 시험에서 한 두 번 정도 나왔죠.
여기서 말하는 형식은 복기명령인데 행정규칙 무슨 단어가 숨어 있다? 내용은 행정규칙이란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때 질문 여기다 써야겠네요. 행정청에 을 행정청에다 행정청이라고 쓰겠습니다.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했는데요. 일정한 처분을 했는데 불용을 위반하고 있어요. 적법한가? 질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사례 문제예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했는데 불용을 위반했어요. 당의 처분은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질문이 나오면 제일 먼저 뭐를 찾아야 된다? 쟁점 찾아야죠. 쟁점이 뭐냐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불용은요. 규범이에요. 규범. 그 불용을 위반했을 때 위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규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쟁점은 뭐냐면 당의 불용의 법규성 인정 여부. 이걸 보통 불용의 법적 성질을 이렇게 써요. 결국 불용의 법규성이 쟁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 불용의 법규성이 있다면 위법이 되는 거죠. 없다면 없을 문자 이렇게 쓸게요. 없으면 여기 보세요. 잠깐 이쪽으로 옵니다. 만약에 불용의 법규성이 없다면 자 말 이어보세요. 대적 구속력 없고 국민의 권리문을 규율할 수 없고 법원의 재판규범이 될 수 없는 바 규범을 위반했다고 곧바로 위법도 아니고 준수했다고 곧바로 적법도 아니다. 법규성이 없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법규성이 있다면 위반했다고 나왔으니까 위법이 될 테고 법규성이 없다면 법규성이 없는 불용을 위반했다고 곧바로 위법은 적법이라고 쓰면 안 돼요. 곧바로 위법은 아니다. 왜 적법이라고 안 썼냐면 곧바로 위법은 아닌데 다른 일반원칙 위반이 될 여지는 남아있는 거니까. 법규성이 있다면 위반하면 그냥 선문법 위반 끝. 그런데 만약에 법규성이 없다면 위반했다고 곧바로 위법은 아니고 다만 일반원칙, 비례원칙 등 위반을 검토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사례 문제야 지금. 결국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쟁점 추출이 안 되는 거야? 자, 공부 처음 하는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그래도 공부가 적어도 1년 이상 한 분들은 이거를 이해해 줘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공부를 했는데 왜 쟁점 추출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뭔가를 배웠을 때 법규성을 지금 우리가 지금 배웠는데 왜 배웠는지 why? 왜 배웠는데 실익 자체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은 법규성을 배운 이유는 일정한 규범이 법규성이 있어서 위법적법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 법규성은요 결국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소송 구조 중에서는 본안 판단에서 문제가 되겠지. 왜냐면 본안에서 위법적법을 판단할 때 이 불용이 법규성이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 법원이 먼저 규범통제 해보는 거야. 그랬더니 법규성이 없어. 그럼 무시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법규성이 있어? 그러면 이 법규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인지를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재판에서 얘를 근거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법원에서는 규범통제를 통해서 법규성이 있는 재판규범의 원지를 확정하고 이것이 유연 위법성이 있는지 먼저 판단해서 문제가 없다면 얘를 기준으로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재판규범성이 없어. 그럼 무시. 재판규범성이 있어. 그래서 재판규범이야. 근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어. 그러면 다시 유연 법률에 근거한 처분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좋네. 규범의 법, 그 규범, 저 지금 우리가 뭐 규범 통제도 배웠고 지금 법규성 이런 단어도 나왔어요. 근데 법규성은요. 서론 파트에서 행정입법의 종류에 법규명령 행정규칙이 나오고 거기서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법규성에 대해서 논의가 나와. 그런데 이 논의는 뒤에 맥락으로 뭐와 연결된다? 소송구조에서는 본안 판단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인 재판규범성과 연결이 되더라. 이런 논리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자, 제가 암기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기억이 나는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기억 안 나도 돼요. 왜냐면 리마인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다 기억나니까. 자, 행정요체는 연상자로 뭐 했어요? 법주체만 떠올리면 돼요. 법주체. 법주체에서 연상시키는 건 나중에 훈련하는 거,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법주체, 법률관계의 주체. 법률관계는 권리의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권리의무의 주체. 권리의무는 법적 효과니까 법적 효과의 주체. 한 단어 더 적어보면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종류가 뭐가 있는지는 나중에 암기하면 끝나는 거고. 중요한 개념, 법규성이 나왔어요. 법규성이란 한 단어, 대회. 법규성이란 대적 구속력. 행정청 밖 대회에 누구누구 있다? 국민과 법원. 따라서 법규성이란 대적 구속력으로서 국민, 법원을 구속하는 의미다. 좀 더 말 이으면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고 법원의 재판규범이 되는 성질을 법규성, 성질이라고 말한다. 법규성이 갖는 규범을 법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법규가 장관이나 대통령이 발했다. 그러면 법규 명령이 되는 거야. 근데 대통령이 발한 명령은 대통령령이 되는 거고, 각 부장관이 발하는, 장관이 발하는 명령은 부령이 되는 거고, 총리가 발하면 총리령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령은 명령이죠. 명령.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뭐 지금 개념 한 거를 지금 제가 테스트했는데,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거기서 배운 뼈대가 뭔지를 자꾸 정리하세요. 뼈대를 정리하지 않으면 막 다양하게 들어온 지식이 그냥 쓱 흘러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거점을 정하는 거예요. 아, 법주체에 대한 개념, 법규성에 대한 개념, 그리고 아, 뭔가 쟁점이 나오면 나중에 구별 기준과 기준 실익을 꼭 떠올리면서 학습을 해야 되겠다. 아, 오늘 지금 3일째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은 행정법을 학습할 때, 그래,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개념 암기가 중요해. 그런데 그 개념이 연결되는 맥락도 중요해. 그런데 개념을 암기할 때 무대포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핵심 단어를 3단계로 추려서 한 단어를 떠올리고 그 단어로부터 파생시키면서 암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준과 실익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구나. 왜? 실익을 알아야, 맥락을 알아야 쟁점에 응용할 수 있구나. 자, 여기 보세요. 행정주체는 공법인이라고 했죠. 행정주체 팔다리 역할을 하는 애들을 행정기관이라고 불러요. 근데 행정기관은 머리, 팔다리인데 그 중에 머리, 가장 중요한 애를 행정청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쓰죠. 근데 행정청은 행정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행정청은 행정기관이다. 맞습니다. 행정기관은 행정청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왜냐하면 행정기관 내 행정청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행정주체는 우리가 연상단어만 쓸게요. 법주체 하면 이제 연상하면 되겠고. 중요한 개념이 또 나왔네요. 행정청. 자, 행정청의 1차 연상단어를 가르쳐드립니다. 행정청 워낙 중요한 개념이니까 알아두세요. 이것도. 1차 연상단어. 행정청 개념 암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지금 합니다. 자, 우리 헌법 107조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1항 뭐였어요? 법률은? 헌재. 2항은 명령은 대법. 3항은 심판은, 행정심판은 준사법 절차. 이제 말 연결하는 거예요. 1항 법률은, 법률이 유언 여부는 헌재. 2항 명령의 유언 위법 여부는 대법. 3항 행정심판은 준사법 절차. 이제 완전히 다 이어버리면 패러프리징 해도 돼요. 키워드만 살면. 1항 법률의 유언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되면 헌재. 헌재가 심판하는 거예요. 심리하는 거예요. 2항 명령의 유언 여부가, 유언 위법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되면 대법. 3항 행정심판은 준사법 절차. 근데 나중에 이제 조문을 보면 107조 2항에는 명령만 써 있지는 않습니다. 명령, 규칙, 처분까지 써 있어요. 근데 명령만 정확히 알면 되는 거예요. 자, 행정청의 개념 정의는 중요하니까 알아둡니다. 물론 실제 시험에서는 조문 보고 써도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이런 개념은 처음부터 알아두는 것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행정청이란. 자, 왜냐면 나중에 행정청의 개념 정의를 알아야 행정기관과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행정주체의 차이도 알 수 있죠. 행정주체는 법주체인데 여러분이 민법 같은 데는 많이 보죠. 이런 법률관계의 주체는요. 하나의 유기체인 거예요. 유기체. 유기체라는 단어를 법적으로 표현할 때는 여러분의 비법인 사단 또는 조합 이런 데서 나왔겠지만 이 유기체는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사회적 실체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여러분이 민법이나 민소법에서 배웠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조직행위는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이나 비법인 같은 경우는 조직행위가 결국 정관작성이죠. 정관작성과 대표자를 정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실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게 하나의 법적 유기체인 거예요. 이런 유기체만이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물처럼 보는 거죠. 그러면 행정청은요.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 자체가 유기체는 아닌 거예요. 얘는. 따라서 행정청은 법적 효과의 계속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얘기해 볼게요. 행정청이 하는 게 처분이거든? 처분의 법적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기속해? 만약에 얘가 장관이라고 봅시다. 장관은 독임제 행정청이야. 이제 그런 개념은 나중에 알아둬야 돼. 대통령, 장관, 이런 시장, 군수, 구청장, 이제 행정청인데 얘네가 일정한 처분을 합니다. 처분의 법적 효과는 장관에게 귀속해? 그럼 누구한테 귀속해요? 행정청이 속한 행정주체에게 귀속되는 거야. 따라서 장관이 처분을 했다면 그 법적 효과는 장관이 속한 행정주체인 국가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일정한 처분을 했어요. 박원순 시장이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그 법적 효과는 서울시장한테 귀속돼요? 아니죠. 서울시장이 속한 행정주체는 누구예요? 서울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서울시에 귀속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기본 강의에서 이제 배우면 되는 건데 이제 개념부터 알아둡니다. 행정청이랑 1차 현상대로 첫 번째 내부적 결정 외부적 표시 속으로 세 번 따라하세요. 행정청이랑 내부적 결정 외부적 표시 다시 한번 행정청이랑 내부적 결정 외부적 표시 1차 현상대로만 떠오르면 나중에 어떻게든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은 다시 한번 행정청이랑 내부적 결정 외부적 표시 2차 현상대로 들어갑니다. 행정청이랑 내부적인 독자적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여기는 2차 단어까지만 쓰겠습니다. 외부에 자기 이름으로 표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고 부른다. 행정청은 내부적으로 독자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외부에 자기 이름으로 표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내부적 결정과 외부적 표시로 나온 게 그게 바로 처분이야. 여기서 자기 이름이라는 게 왜 중요해요? 자서 같은 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처분서 끝에 여러분은 아 그나마 우리 제가 이제 행시생들은 이런 걸 몰라가지고 되게 답답한데 여러분은 기록경으로 하니까 처분서 봤을 거 아니에요. 처분서 끝에 직인이 찍혀있죠. 그게 바로 자기 이름이에요. 처분 명의자인 거죠. 처분 명의자 서울시장 직인 꽝 찍혀있잖아요. 이 자기 이름이 왜 중요하냐. 이름을 건다는 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 하에 자기 책임 하에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나오면 함부로 사인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결국 이런 대외적으로 나온 처분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누가? 행정청이. 어떤 책임을 지느냐? 결국 피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때 법주체란 법률관계 귀속주체라고 했습니다. 사법도 마찬가지고 사법상 법률 효과도 귀속되고 공법도 공법상 법률관계도 귀속돼요. 그런데 예 보세요. 잘 보세요. 공법상 법률관계는 다투는 소송이 뭐냐?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개념을 익혀야 돼요. 공법상 법률 행정소송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소송이 있으니 공법상 권리의무관계 즉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을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라고 부르고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항고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이 둘을 합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이라고 부르죠. 물론 이거 외에 민정소송, 기관소송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주로 중요합니다. 이때 보세요. 자, 논리 맥락 잡습니다. 논리 맥락. 논리를 따라오세요. 적는 것보다. 자, 논리 맥락을 잡습니다. 당사자 소송의 대상은 공법상 법률관계다. 따라서 공법상 법률관계의 기속 주체인 행정 주체가 뭘 갖는다? 피고적격.
따라서 당사자 소송의 피고적 격은 누가 된다?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다음. 항고 소송은 소송의 대상은 처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뭐에? 항고 소송의 피고 적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요. 원칙적으로 본다면 처분의 법적 효과의 기속 주체는 행정청이 아니라 행정청에 속한 행정 주체죠. 따라서 원래 피고는 행정 주체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국민의 피고 선택의 편의를 위해서 특별히 행정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원래는 행정청에 속한 행정 주체가 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행정소송법 13조에서 국민의 피고 선택의 편의를 위해서 처분을 행한 행정청 자체를 항고소송의 피고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결국 소송 파트에서 소송 요건 중 피고 적격은 당사자 소송은 행정주체, 항고소송은 행정청. 이거를 단순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맥락으로 다 연결되는 거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서론 앞부분에서요. 서론 앞부분에서 이걸 배워.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을 배워요. 왜 배우는지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이거는 결국 소송 파트로 넘어가면 어디에서 논의의 실익이 생긴다. 피고적격에서 논의의 실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맥락인 거예요. 항상 행정법을 배울 때는요. 뒤에 어떤 내용과 어떤 논리 맥락으로 연결되는지를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식이 다 단편적으로 끊겨버리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우는 행정주체와 행정청, 행정기관을 배우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피고적격을 선택하는 겁니다. 기본 강의여서 지금 제가 하기는 힘든데 여러분 변호사가 됐어요. 클라이언트가 왔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고 잠깐 마치고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제가 오늘 이거를 개념을 다 잡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념 자세히 가르쳐주고 이거는 5일 동안 했던 그 기초 복기는 무료 특강이니까 그거 들으면 더 자세했어요. 지금은요. 개념을 익히건 공부를 하건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지금 개념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게 중요하진 않아. 지금은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에 행정법 고수가 돼서 행정법에서 뭐 객관식 한두 개 그리고 사기에서도 결국 막 상위 막 10% 안에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게 뿐만 아니라 행정법에서 배웠던 이 TRS 학습법의 어떤 요체를 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과목까지도 변호사 시험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도구를 익히는데 방점을 찍기 바랍니다. 잠깐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분부터 강의하겠습니다. 15분 휴식을 취하세요.